지금 이제 국민들이 여러 걱정들을 하고 또 많은 애들을 쓰고 있지만은 이 부정선거가 국민들에게 널리 충분하게 알려져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민경욱 의원께서 지난 긴 시간 동안 애쓰고 노력을 해서 이제 국민들이 알아가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더 빠른 속도로 이게 확산되고 있다. 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척자는 늘 힘든 것이에요. 그러나 개척자가 물꼬를 트고 나면 계승자들이 또 나와서 그걸 이어가고 결국 그런 것을 완결짓는 그런 세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시작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20명이 이제 시작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준비하는 여러 팀들의 노력에 의해서 20명이 40명이 되고 40명이 80명이 되고 80명이 160명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의 구체성이 마련돼 나가면 하나하나 잘 이렇게 발전돼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목표는 분명합니다. 부정선거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래서 막아내고, 다시는 부정선거가 생기지 않는 정말 우리가 꿈꾸던 그런 자유민주주의 국가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똘똘 뭉쳐서,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똘똘 뭉쳐서 꼭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